안 빨라지나요? 지금 빨라지지 않는 것 같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빨라지는 것 같다 빨라지는 것 같다 빨라지는 것 같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또 그 파이널 히트 자이언트 버전 파이널 히트라 보이는 파이널 스탬프인가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스트라이크 스매시 9랭크 이상 올린 뒤 피시스 밸런스의 타우네스 스킬에 대하여 대화한다. 오케이 다시 피시스로 가겠습니다. 피시스 자 어떤 일인가 한번 스킬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스킬에 대하여 물어보기 자네에게서 이제 제법 힘이 느껴지는 건 다이언트 피시스 자이언트 힘이라면 어떤 무기도 수월하게 다룰 수 있지. 하지만 강력한 공격에 그만큼 빈틈이 생겨 적의 반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도 한다. 전장은 종횡무진하며 적을 도륙하는 전사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때때로 일말 두려움까지 버리고 온 힘을 온 힘을 다해 내딛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어. 자네의 내면에 존재하는 극한의 투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아무리 단단한 적이라도 그 박살내볼 수 있을 걸세.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나올 수 있지. 본인이 직접 겪은 후 다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세. 패스를 받는다. 자 일단 근처의 버팔로를 일개의 처치에 자네의 힘을 증명해보이기나 루나의 계곡 쪽으로 하면 버팔대를 발견할 수 있을 걸세. 이 자이언트라는 종족은 이 평화가 없습니다. 자 이쯤에 버팔러 야 일격이 끝내라는 거는 한 방에 잡으라는 겁니까 이거? 결국 안 나왔어. 원키라라는 소리예요. 아 그런 아 원키라라고? 아 한 두 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 러스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발이 던져 이게 귀찮게 하네. 자 발이 던져 일반 클리어네요. 발이 던전 발이 자 자이언트의 던지기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아 여러분 오랜만에 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자이언트입니다. 두두 이 노래가 나와야지. 에이 자이언트의 던지기를 받아라. 정말 더럽게 약하네. 우두머리끼리 싸웁시다. 자 우가 덤벼 뚜가 뚜 저 에너지가 잠시만요 형님 에너지가 너무 아파. 자 오케이 여러분 옛날 기억하세요. 옛날 초보 시절 기억하세요. 때리고 스매시 자 다운어택 하고 카운터 이 법칙만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 무패다. 어? 그렇다 여러분들 5원사도 카운터 하면은 그 갑옷 벗겨지는 거 아세요? 농담입니다. 안 벗겨져요. 하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어? 와우! 이것은 나오를 요청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리고 다운어택 하고 자 카운터 하고 돌진해서 콤보 먹이고 다시 여기서 맞고 맞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펜스 뜨면은 딱 잡는다. 보였죠? 아 초창기 때 말하신 거. 자 이렇게 하면 오케이 끝났고 다음 뭡니까? 타우네스와 대화 다시 한번 발레스 가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구만.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분노한 몬스터들로부터 뭐야 분노한 몬스터들로부터 드래곤 알을 지키고 아 이거 하라고? 아니 지금 이걸 하라고 지금? 드래곤 알 지키라고? 와 이걸 하라고 지금? 아 오졌다. 우리 길드원분들보다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모여라! 소환! 시청자 소환술!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자이언트니까 도와주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아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서비스면 됐죠? 자 이제 해상합시다. 수고했어요. 뭐라고 비는 안 떴다고요? 비는 떠야 돼? 아 자 비는 안 떴어? 가만히 있어봐. 난 떴는데? 맞잖아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빛나는 푸른 용의 이거는 다른 거라고요? 아니야 이것도? 빛나는 푸른 용의 핀을 오케이 이거다. 야 됐다. 야 사 야 돈 많아 사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비로 스킬 대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군. 자, 스킬 배웠습니다. 뭐 배웠대요. 어, 저기 어디 계시죠? 죄송한데. 아, 이거 완료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파이널 스트라이크 스킬. 오케이, 입수.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번 우리 프랭크 써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기본 효과는 파이널티랑 똑같고요. 자, 거리가 요정도, F랭크라서 요정도고 때리는 속도가 파이널히트만큼 빠르진 않지만 계속 뚝땜딜을 넣고 있거든요. 아, 맞을수록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금 전 유황거미한테 맞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맞고 맞고 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요. 아, 근데 F랭크라서 역시 아, 이거 아쉽다. 아, 이거 너무 맛보기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이거 순간 이게 지속 시간 30밖에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이거. 이게 또 5분 기다려야 돼, 이거.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자, 파이널 스트라이크. 1랭크입니다. 1랭크예요. 상태 지속 시간이 오. 50초로 됐고요. 바로 써 보겠습니다. 자, 50초 됐고요. 30초에서 20초 늘었습니다. 자, 파이널 스트라이크 1랭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시! 아, 그 공격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뚜시!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때릴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오! 맞을수록 또 더 빨라지나 들었는데? 자, 1랭크 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자, 1랭크 거리.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어우, 상당히 길어요. 근데 역시 딜레이가 지금 상당히 1랭크인데 불구하고 아직 많이 느립니다. 맞아볼게요. 계속 맞아볼게요. 맞기 맞기 계속 충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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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아. 계속 때려 얘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쭉쭉 때려 쭉쭉쭉쭉쭉. 자, 이쯤에서 해볼게요. 자. 자, 안 빨라지나요? 지금 빨라지지 않는 것 같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빨라지는 것 같다 빨라지는 것 같다 빨라지는 것 같다. 오케이. 와, 한 방에 묵직하게 파이널이. 자,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있고요. 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자이언트 스킬을 써봤는데 방금 전에 써본 파이널 스트라이크는요 지금 제가 F랭크라서 그런지 아직 많이 약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쉬운 게 있고요. 약간 파이너리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파이너리트랑은 약간 완전히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파이너리트를 이렇게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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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거면은 이 파이널 스트라이크는 약간 맞으면 맞아야지 좀 더 비로소 빨라지고 강해지는 자이언트한테는 정말 좋은 스킬 하나 생겼다고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이언트들도 이제 드디어 스카라든가 아니면 로드 미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스한테 데미지 넣을 때 아주 굉장히 유력한 캐릭터 종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빵에다가 파이널리트랑 똑같이 비슷한 스킬까지 했으니까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스탬피드는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이언트한테 역할 분배를 확실하게 주는 스킬 같은데 테우드윈이라든가 좀 로드 미션 그리고 몽라 같은 데서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스탬피드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 벌면서 이게 몰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자이언트 스킬들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더 직접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하고 써보시면서 플레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자이언트 패치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마비노기 다음에 또 다른 패치와 함께 다른 재미난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